설악산은 어느 계절에 와도 아름답지요. 예, 그런데 이 대청봉에 올라가는 길은 겨울부터 봄까지 산불이 많이 나는 건조한 기간이라 폐쇄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열어져서 이 설악산 이쪽 저쪽 대청봉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모든 노선이 오픈이 돼서 요즘에 보면 차들이 참 많이 오지요. 특별히 휴일에는 뭐 버스들이 어디 주차장 여기저기 꽉찰 정도로 많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많은데 산에 올라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지고 사고 나고 심지어 사망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산을 오를 때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지난 5년간 등산을 하다가 사고 나는 일들이 140%로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됩니다.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텐데 어떤 사고가 등산하면서 가장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바로 실족 추락 사고가 전체 등산 사고 중에서 33%로 1등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를 때는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쓰러지고 발목 삐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지가 아니잖아요. 추락하는 사고들이 많이 생기는데, 설악산에서도 종종 추락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요. 그런데 남녀노소 어느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50대 남성이 추락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또 여자라고 해서 봐주지도 않아요. 40대 여성이 바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추락사 당했다라고도 매스컴에 나오고, 뭐 부장 검사도 암벽을 타다가 추락해서 숨졌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 기사들을 보면은 뭐 아무도 가리지 않아요. 예쁜 사람도 안 봐줘요. 예쁘다고 교만해서는 안 돼. 대만의 한 여인이 산 꼭대기 꼭대기마다 올라다니면서 훌러덩 벚꽃 사진을 찍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보니까 비키니 여인 등산 중 실족 추락사. 왜 죽었어요? 실족으로 죽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인증 사진을 찍다가 더잘 나오게 한발 뒤로 물러나다가 추락사로 떨어져 죽는 사고가 굉장히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산에서 사진 찍을 때 조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실족하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실족하지 않고 완주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이고 등산을 했다. 그러면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마지막까지 실족하지 않고 완주해서 내려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또 백퇴된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담배 끊었는데 집에 가서 도로 피면은 실족한 거예요. 예. 그래도 이제 다음에는 절대로 중간에 걸어가다가 이 백퇴된의 노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완주하고 완치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성경 전체를 찾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실족할까? 어떻게 해야만 실족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찾아보면서 등산뿐만 아니라 인생살이에서도 백투 에덴의 여정에서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을 하다가 계속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그 환난을 어떻게 견디고 이길 수 있을까? 혹시 실족해서 넘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미리 너에게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밀려왔을 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거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병이 더 심해지고 통증으로 잠 못 이루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몸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이런 건강의 환란도 밀려올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환란이 밀려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환란이 밀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겠다 결심한 그 마음이 중간에 흐트러지고 거기서 곁길로 떨어져 나가는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도 여전히 그분께서는 우리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모든 여정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이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완치되시고 그리고 또 영원한 구원의 기쁨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실족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를 실자, 발자국, 족자. 발자국을 제대로 갖다 붙여야 되는데 그 발자국이 아니고 쓰러질 수 있는 잘못된 곳으로 발자국을 내디딜 때 기우뚱하면서 쓰러지고 사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영어로는 스텀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성경의 헬라어 원어는 스칸델리죠 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무엇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게 이 제대로 된 치료의 방법 맞아? 이건 어느 누구의 말로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직접 듣고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
자유, 의지, 선택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틀림없이 맞을 것 같은데 아직도 그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캄캄함이 밀려올지라도 절대로 헛발디디지 마시고 곁길로 나가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해서 그 처음 바라봤었던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인가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좋아지는 것인데 내려가는 그 골짜기를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면 빛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왜 실족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실족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실족하는 이유는 환할 때 헛디딜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빛이 없는 밤중에 산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아무리 조심해도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에게 주어진 한평생, 여러분 환난과 역경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따라가면은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헛발디디지 않고 마지막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걸어가다가 앞이 캄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걷는데 아 캄캄해져요. 이게 맞나? 의심이 가기도 하고 그럴 때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빛을 찾으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빛일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입니다. 어떤 여정을 걸어갈지라도 살다 보면은 일평생에 몇 번 정도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누구의 말을 듣지도 마시고 무엇인가를 보지도 마시고 그러면 실족하기가 쉬워요. 야, 너 지금 받는 월급보다 여기서 다섯 배 더 줄게. 요 다섯 배 재물을 보고 걸어가면은 실족하기가 쉽습니다. 그때는 우선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실족합니다. 야, 그거 그렇게 해서 낫겠어. 요거 한 알이면 통증 싹 끝나. 그 어떤 물질의 음식, 물질의 어떤 약을 바라보고 걸어갔다가 폐가 망신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정말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캄캄할 때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찾고 찾으면 찾아지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니 너무나 많은 편견이 벌써 나에게 밀려왔고
너무나 많은 이기심이 벌써 들어왔고 너무나 많은 욕심과 죄악으로 사방이 가로막혀 있고 여기 눈에는 눈곱이 껴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정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에 시간을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정말 정말 제가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서라도 일단 빛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다른 기도는 몰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찾고 찾고 찾으면 틀림없이 만나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정말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캄캄한 어둠이 밀려오거든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급하다고 계속 가면 안 돼요. 실족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이 설악산을 대학원 친구들과 함께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때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기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둘둘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우리 집사람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등산을 할 때는 제일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여야 될까요? 제일 못 걷는 사람이 앞장서야 돼요? 제일 잘 걷는 사람이 앞장서야 돼요? 누가 앞장서야 될까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앞장서면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은 막 가. 뒤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든데도 무리하게 걸어가야 돼.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않기를 원하면 잘 걷는 사람에게 보폭을 맞추면 안 돼요. 제일 모질한 사람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면 같이 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일 산을 잘 타는 사람이 앞장을 섰어요. 서울에서 청계천에서 밤 11시 차를 타고 그때는 여기 오니까 새벽 한 4-5시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깜깜한데 3월달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비를 하나씩 사서 쓰고 올라가는데 그때는 오색약수터 쪽으로 올라갔어요. 굉장히 험난합니다. 그 대원 중에 한 명이 이 미국 사람 중에서 영어학원 교사로 왔던 한 청년이 같이 올라가는데 이 친구가 계속 이건 크레이지라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날 올라갔다 이쪽 신흥사 쪽으로 오려면은 아 이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돼요. 쉬지도 못하고 계속 제일 앞장서 간 사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게 무슨 뭐 밀리터리 트레이닝도 아니고 이게 뭐 군사훈련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런데 그 산속에서 나 안 가 하고 퍼지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막 힘들게 힘들게 올라가는 거예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생겼습니다. 가다가 진짜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굴러 내려가다가 바위에 나온 나무 줄기에 팔이 하나 걸려가지고 파도시 끌어올려서 산 사람도 있어요. 막 팔뚝이 여기서 뼈가 빠진 사람도 있고 지금 생각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등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쪽 대청봉까지 올라가서 이쪽 신흥사 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이제 다 퍼진 거예요. 제가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대로 가면은 해지기 전에는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가야 된다. 여기서 해가 딱 넘어지면 완전 칠흑처럼 깜깜하다.
산에서는 칠흑처럼 깜깜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이건 힘들어도 이대로 가면 산속에서 그냥 칠흑처럼 깜깜하고 큰일 난다. 가자 하고서 우리 둘이 쉬지 않고 계속 오는데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 속도대로만 가면은 10분만 더 가면 여기 설악동까지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늦었는데 해가 꼴가닥 넘어가네. 산에서는 해 넘어가면 갑자기 칠흑처럼 깜깜합니다. 앞에 사람도 안 보여요.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가면 실족합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요. 하나도 안 보여. 급하지만 할 수 없어요. 멈췄습니다. 조금 기다렸더니 한 사람이 후레쉬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뭐 빛이 왔으면 인정사정 없이 따라 붙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후레쉬가 없는데 좀 당신 허리춤 붙잡고 좀 내려가도록 허락을 좀 해줘라. 체면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레쉬를 가진 사람 한 사람 뒤에 여섯 사람인가 이 허리춤 붙잡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집니다. 그래도 손을 놓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뭐 목숨 걸고 이 빛을 따라가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넘어졌지만 그 빛을 끝까지 따라가서 이 동네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잤던 기억이 나요. 정말 깜깜할 때가 몇 번은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면 일단은 멈춰야 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데도 급하니까 가요. 일이고 직장이고 정말 깜깜한 그런 갈림길들이 밀려오면 잠깐 내려놔야 돼요. 저는 이때 이후로 살다 보니까 정말 앞이 안 보일 때가 저에게도 한 서너 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금식 기도하러 배낭 하나 메고 떠났습니다. 그 길이 그 빛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만 됩니까? 예수님 빛이 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한 번도 예외 없이 그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셨고 이거다라고 환하게 보여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걸어가는 길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 수많은 제한들이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빛으로 보여주신 그 길을 갈림길 나올 때마다 따라가고 하면서 한 40년을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여러분 가다가 앞이 보이지 않거든 일단 멈추시고 예수님을 찾으시고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로고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러는데 저는 금식하면서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줘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냥 읽으면 잠 오는 말씀이었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에게 넣어주셨었던 그 성령을 제 마음속에 넣어주셔서 이 말씀이 꿈틀거리면서 살아 올라오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분명히 내 입으로 읽은 말씀인데 이것이 귀로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 좁아 보이지만 이쪽 길이구나. 마음 아프지만 요건 잘라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등불 없이 걸어가는 인생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참 잘했다 라고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면 적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순간을 맞이하거든 모든 걸 있는 그곳에서 내려놓고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이고 20일이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그 빛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의를 벗어나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5절에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이 곧게 되려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여기 어떻게 하면 또 넘어질지 실족할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악한 길이 아니고 의의 길이 아니고 악한 길을 선택하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의 길이 아니면 그 유혹의 손짓에 그 길로 넘어가다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12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정말 어떤 길을 선택할까? 그 갈림길에서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의가 아닌 길은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법칙인 거예요. 마지막에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면 죄의 길을 선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서는 원어를 하타라고 하는 단어로 의가 아닌 죄를 쓰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하타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것은 죄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벗어났어도 진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모두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타, 하나님이 요렇게 먹어라 요렇게 살아라 한 그 말씀에서 어느 쪽으로 벗어나도 죄입니다. 너무 안 먹어도 죄예요. 아무리 현미밥이 좋아도 너무 많이 먹어도 죄입니다. 또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이고 요게 계명이고 진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어느 쪽으로 벗어나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면은 아, 요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돼 있구나. 그런데 내가 어느새 저만큼 벗어났기 때문에 깜깜했구나. 힘들어도 다시 의의 길로 걸어가야 되겠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헬라어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하마르티아,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하타와 똑같은 말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백투에덴의 여덟 가지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실족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또 단어를 쓰기도 했는데 금지된 선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요 진리 안에서만, 요 건강법칙 안에서만 살아라. 그런데 그걸 벗어나면은 그게 실족하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괜히 백퇴된 강의 들어가지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돼? 네? 술도 먹지 말아야 돼? 생선도 안 좋다고? 억압당하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연은 연출에서 매달려 있는 순간만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고 가장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겁니다. 아, 왜 주인이 나를 막 구속해? 왜 나를 잡아당기는 거야? 저 주인의 손에서 딱 끊어버리면 내가 정말 자유롭게 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이 연이 주인의 손에서 딱 끈을 끊어버리고 하늘로 날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저리 휘감아 돌다가 시궁창이로 쑤셔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족하는 겁니다. 현미밥 먹어라. 이게 뭔가 아이고 그 좋아하는 불고기도 못 먹어? 아니 그 좋아하는 커피도 못 먹어? 굉장히 구속당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연이 연줄에서 매달려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가장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랬어요. 여기 백투에덴의 원리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처음에는 아, 나를 왜 자꾸 구속하는 거야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제일 속이 편안해요. 제일 몸이 편안합니다. 술 먹고 튀김 먹고 그럼 머리가 어느 날은 좀 괜찮지만 어느 날은 지근지근 아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나 백투에덴의 말씀대로 살면은 언제나 365일 머리가 대청봉 하늘처럼 맑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그 레일 안에서만 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철도는 레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달릴 때에 가장 빠르게 가장 중요한 목적지까지 달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탈선이에요. 그게 바로 실족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 법칙이 나를 괜히 구속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가장 건강하게, 나를 가장 행복하게, 나를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거기를 벗어나는 쪽은 어떤 것도 괴념치 마시고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김병욱 교수가 림프암 4기로 여기를 와서 친구야 나 말기암이래. 그래서 제가 저쪽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붙잡고 무엇이 살 길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해도 그건 그냥 증상 잠깐 잘라내는 길이다. 이미 혈액암이지만 턱 밑에 탁구공만한 덩어리가 하나 잡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먹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걷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좋은 공기, 물 마시면 틀림없이 이 혈액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오토파지, 장내미생물, 디톡스, 짧은 시간이지만 따다다다다다 설명을 했더니 이 친구가 딱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 집에 가서 짐 싸가지고 올게. 와서 이 자리에서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디톡스. 우리 노사라님 이번에 며칠이나 했어요? 네. 10일. 네. 이 친구는 보식 없이 쭉 77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죠. 믿었으니까 또 열심히 했겠죠. 그러고서는 다니던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3개월 뒤에 딱 찍어봤더니 좋아졌으면 인생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더 커졌어. 앞이 깜깜하지 않겠어요? 아니, 잘못해서 깜깜하면 이해가 금방 되는데 정말 그대로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걸어갔어. 그런데 더 커졌어.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에이씨 하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빛을 달라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아무리 봐도 그 길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기도해봐도 그 길은 맞아요. 제가 불안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 커졌으니 저 친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6개월 했더니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병원의 담당 의사도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지금 하는 거 그대로만 하세요. 여러분, 가다 보면 제대로 걸어갔어도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번 더 환한 빛을 달라 기도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길이 틀린 것인지. 그 길이 맞으면 실족하지 마시고 그 길로 걸어가시고 벗어난 길, 악의 길로 나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정말 정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면 균형을 잃고 삐딱하게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우리나라 성경이 참 어려워요, 그죠? 사곡히가 뭐예요? 사곡히. 영어 성경이 더 쉬워요. Whoso walked unrightly shall be saved. But he that is perverse in his ways shall fall at once. 여기 보니까 사곡히 행하다, 성실히 행하다. 요 얘기는 uprightly, 똑바로, 똑바로 걸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겠다. 영어로는 치료하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치료, 완치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곡히 행하는 자는 perverse.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이것이 삐뚤어진, 삐딱하게 걸어가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걸어가기는 가는데 조금 기울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삐딱하게 균형을 잃고 걸어가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절반만 회개한 사람들. 안 하는 것도 아니야. 여기 와서 하기는 해. 근데 온전히 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 발만 걸쳐놓고 한쪽 발은 살짝 옆으로 걸어가는 사람들.
여기서 100% 하면 좋은데 가끔 나가서 육개장 한 그릇씩 먹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요게 사고키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안 피기로 했으면 안 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아, 필라면 40가지 펴요. 요게 사고하게 걷는 거야. 안 피겠다고 했는데 딱 한 가지 정도야. 뭐 어떻겠어. 요게 균형이 깨져서 삐딱하게 걸어가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심리를 다 아시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기 원하면 이렇게 해라. 다섯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식이요법만 또 쳐다봐도 균형이 깨져요. 먹었으면 써야죠. 그 먹었으면 에너지를 그만큼 써야 되지 않겠어요? 운동도 중요합니다. 이게 백퇴해야 되는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또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들었으면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듣기는 하는데 실천을 안 해. 삐딱합니다. 언젠가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있으면은 아멘 하고 행해야 돼. 맨날 부흥이만 찾아가가지고 아멘 하면 하는데 듣고 끝나. 그대로는 안 해. 넘어집니다. 이렇게 정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광신도도 아니고 그대로 들었으면 그대로 실천을 하면서 몸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는 그런 의의 길을 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돼. 네 번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여러분, 그 말씀 듣고 끝나지 마시고 그러면 억압 부속감만 느껴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담배를 피우다가 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아무리 말씀 많이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끊어봐야만 합니다. 저도 담배를 정말 어릴 때부터 폈기 때문에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작심 3일이라고 한 3일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담배 연기 쪽으로 코가 가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힘들면은 에이 그냥 피고 짧고 굵게 살지 뭐. 저도 그렇게 수십 번을 실패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5일 정도 지나가면은요 연구 결과는 금단 욕구가 갈수록 커져요. 만약에 이게 끝없이 커지면 진짜 이거 끝까지 참는 게 지옥인데 그것보다는 그냥 피다가 일찍 죽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중독은 5일째가 피크를 칩니다. 그리고 5일이 지나면은 내려가요. 가면 갈수록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어갈 때까지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은 드디어 담배 연기가 막 실어서 내쫓을 정도로 내 몸이 변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들은 그 말씀들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아멘 하고 그대로 성실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실족하지 않고 결국은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홍해바다에 지팡이를 내밀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걸어가라 하고 명령해라.
그러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겠다 그랬습니다. 약속을 말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끝까지 그 길로만 걸어갔더니 이게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백투에덴에서 말씀한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한번 순종하면서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그냥 법궤 메고 갔더니 갈라진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제가 갔을 때는 폴짝 뛰면 넘어갈 정도로 폭이 좁아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그때 홍수가 져서 범람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말씀하셨으니 믿고 가보자 하고 갔더니 요단강 물이 멈춰 서버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 3절에 보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렇게 6일을 돌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돈 다음에 기도하면서 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합해서 으아!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 불치병 문둥병이 치료됐다는 그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단강 물에 들어가 몇 번을 들어갔다 나오라 그랬어요? 일곱 번. 그런데 여섯 번 들어갔다 나왔어도 하나도 안 좋아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까지만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에이 하고 포기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나아만처럼 일곱 번 전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했을 때에 그 질병이 깨끗이 치료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면 끝까지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다섯 번째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2절에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끝까지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야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게 거의 된 것 같으면 무슨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마칠 때까지 왔는데 넘어지는 것은 교만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수제자였어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실족한 것은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후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였다. 베드로를 그토록 타락시키고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은 죄는 교만과 자부심이었다. 교만은 모든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고치기 어려운 도덕적 질병이다. 아, 이거 내가 수제자 대단하구나. 열심히 한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나 마지막 베드로를 사단이 딱 낚아챌 수 있었던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을 때 그때 교만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꼭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의 치료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기서 거의 완치됐어요. 그런데 왜 실족하느냐 보니까 교만하는 거예요. 물도 넘어가지 못하던 말기암 환자가
여기 와서 이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암이 싹 없어지면서 이제 현미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끝까지 현미밥을 먹어야 되겠죠. 제가 한 분이 이렇게 좋아져서 나갈 때 얘기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이대로만 먹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분이 부산 바닷가에 살아서 회를 좋아해요. 이제는 회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바보입니까? 제가 다섯 번을 당부를 했어요. 그 뒤로 1년이 지난 다음에 참으로 서글픈 소식을 들었어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웬일이냐? 너무 좋아졌어. 너무 좋아졌어. 옛날 젊었을 때 입맛이 다 돌아왔어요. 그러면 더 감사하고 더 그대로 살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친구들 모임에 한번 나갔더니 일식집을 간 거예요. 일식이 좀 다른 음식보다 좀 비쌉니까? 네? 어차피 회비는 냈고 그거 안 먹으면 회비가 아까웠는지 이게 물도 못 마실 정도면은 어차피 못 먹었을 텐데 너무 옛날하고 똑같이 회복이 돼서 오늘 딱 한 첨만 먹자. 딱 한 첨만 먹자. 한 첨을 딱 먹었더니 금방 속이 뒤집어졌으면 안 먹었을 텐데 아무 일도 없어. 그 다음 무슨 생각을 사단이 또 집어넣을까요? 한 첨 정도에 어떻겠어? 처음에는 그 정도로 한 발을 밀어 넣는데 하나를 딱 집어 넣으면 걸려든 거예요. 에이, 뭐 어차피 먹은 거 오늘까지만 먹자. 이제 오늘까지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배가 부른데도 어떻게 할까요? 오늘만 먹으니까 터지게 먹은 거야. 그날 저녁에 배가 아파서 대굴대굴 둥글다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 뒤로 못 깨어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비슷한 유형의 소식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거든 교만하지 말고 이러다 넘어지면 안 되지. 넘어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산에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자들은 일반인들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고상돈 혹시 기억납니까?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에요. 제 머릿속에도 남아있어요. 1977년 9월 15일자로 에베레스트 산을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등정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막 한국에 돌아오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가지고 막 무슨 뭐 문화체육부 장관 상인가 뭐 상도 주고.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에는 고상돈 길도 있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몸이 튼튼하대. 하체가 엄청나게 강하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에 산소통을 남보다 두 배를 짊어지고 가도 괜찮은 사람이야. 두 배를 짊어지고 가니까 끝까지 올라갔다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탁월한 산악인입니다. 아주 이 보통 사람하고 틀리대. 막 아주 탁월해. 두 배를 짊어지고 가도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게 1977년도인데 바로 2년 뒤에, 2년도 안 됐죠. 1979년도 5월 29일자에 죽었어요. 아니,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왜 죽었을까? 산 타다 실족해서 추락사로 죽었습니다. 뭐 대서특필이 됐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분은 에베레스트 산 8,800
48미터가 되는 이 험준한 산을 한국인 최초로 올라간 사람으로 역사에 남은 타고난 산악인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넘어졌을까? 저쪽 미국 알라스카에 있는 맥켄리 산을 바로 2년 뒤에 올라가는데, 산은 어떤 산이 더 험한 것 같아요? 에베레스트 산이 훨씬 험해 보이죠. 높이도 여기는 8,800m지만 맥킨리 산은 6,100m밖에 안 돼요. 산도 낮습니다. 세계 3등으로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는 이름도 없을 때니까 지원이 별로 없었지만, 여기 맥킨리 산을 갈 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막 지원을 했어. 장비도 막 최고로 좋은 것, 뭐 엄청난 후원을 받아가면서 가슴 딱 으시대면서 올라갔습니다. 등정도 했어요. 그런데 내려오면서 선줄로 알면 조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려오면서 헛발디디어 떨어져 동료 한 명과 함께 두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살이를 하면서 아, 참 잘 왔다 싶은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쭐한 교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서 꼭 실족지 않고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뭘 따라가자 그랬어요? 빛을 따라가자. 두 번째, 의의를 버리고 어디로 걸어가지 말자. 악을 행하지 말라. 세 번째,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삐딱하게 걸어가지 말자.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셔서 저 하늘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